꽃추는 네. 하면 돼. 어머님이랑. 아, 저 좀 더운데 쉬라 그래고 둘이 빨 이거 하자고. 오, 젠틀맨. 어, 요 새 거랑 뺏기 없어. 알았어. 자, 여보게. 빨리 와. 약간 아빠랑 둘이 있는 거 어려워하거든. 여기서 어. 이거를 바짝 밑에를 이렇게 갖고 팍 잘라봐. 어머머, 뭔가 엉성해. 아니, 다 저건 처음 해봤으니까. 더 깊이 집어넣어야 돼. 끝으로 하니까 힘이 들지. 요령이 필요한 거라. 아니, 저게 원래 저렇게 부들부들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해? 빨리, 빨리 해야 돼. 나 이게 줄 끊는 것보다 그게 더 빨리 해야 돼. 권서방이 저 줄 끊어. 내가 자를게. 줄을 저기서부터 끊어. 하얀색 줄이요? 와, 아 뚝뚝뚝뚝 하시네. 와, 너무 빨리 오시는데요? 아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여우계단 귀신 다가오듯이. 덩덩덩덩. 발 밑까지야. 어머 어머. 아니 줄만 뽑는 건데. 어떻게 아빠 또 기다린다. 어머. 무서워, 아버님. 아버님, 저런 표정으로 날 바라보신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못 잘라? 이게 잘 안 되나요, 아버님? 안 자르죠? 이게... 아, 아버님. 저... 아들 같았으면 한 대 맞았겠는데요? 나도. 아, 너무 좋다. 친정집이 최고야. 아, 여기 웬 휴식이야. 아유, 끝나잖아, 해장요. 어떡하냐. 아니 갑자기 우리 쉬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어떡해. 아유 안쓰러워라. 저희 아빠 원래 혜영 씨 일 잘 안 시키거든요. 맨날 자라 그러고 쉬라 그러고 하는데 아빠가 방송을 보셨잖아요. 왜 모든 여자가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돼? 하지 말라고. 윤지민 동무가 더 깨끗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아빠가 달라지셨어요. 그게 아빠의 무언의 마음의 표시 아니었을까? 진짜 안 시키거든요, 원래. 내 딸한테 잘하라는 거 뭐 그거죠, 잘하. 맞잖아. 아빠 열 받으셨구나. 아빠 진짜 안 시키세요, 원래. 그래서. 영화 테이크인 줄 알았어. 내 딸한테 잘하라는 거 뭐 그거죠, 잘하. 아이 너무 좋아. 최고, 최고야. 아, 재채기를 왜 이렇게 귀엽게 해? 자르면서 기침해. 고추 알레르기라는 것도 있어요? 혜영 씨가 알러지가 많아요. 알러지가 많아. 저는 하루 종일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그랬어. 못하겠어? 아니, 이제.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표정이 지금 가지가지한다 표정인데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쓰러우시냐. 형 엄마. 아야. 휴지 좀 갖다 줘 휴지. 어 저기는 청양고추 없다 그랬는데. 청양고추 없어. 야 빨리 갖고. 아! 이거 없는 거 아니야? 어이, 들어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배고프다. 너무 많이. 오빠, 이거 아예 통째로 줄게. 아니, 괜찮아. 아, 그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뭐 마른 고추인지 뭐 매운 고추인지 어떤 고추를 조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겠지 하고 보냈는데 오늘 또 터졌더라고. 내가 할까? 아니. 오, 왜 이렇게 안쓰러워. 허수아비 같아, 허수아비.
요령을 부려야 되는데 힘을만 하려고 그러니까. 내 봐서 그랬어. 계속 아기 살피듯이 계속 살피시네. 아이고. 아우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우 얼마나 힘들어요 저게. 힘들지 농사가. 아 농사 힘들지. 거봐 오빠 이 일을 하다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 집안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일을 비하면 오빠가 나 뭐 좀 도와주고 이런 거는 그렇지, 껌이지 껌. 너 여기서 이렇게 우리 아빠 엄마 도와주듯이 나 조금만 도와주면 돼, 오빠. 아우 저거 말고. 이거 이 손은 뭐야? 근데 사실 자기가 여기 와서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 엄마 아빠도 자기 보고 천사래잖아. 뭔 천사야. 제가 여기 하다가 어머니 얼굴에 콧물 떨어질 줄 모르겠어요. 아하. 우리가 그 동네에서 하는 그런 기다리고 계셔. 싸구려 마스크랑은 다릅니다. 그래. 오빠 빨리 해. 아빠 기다리시잖아. 알았어. 너 저거. 어 설마. 어차피 차가우니까 뭐. 몰라 몰라 모르죠. 어차피 차가우니까. 콧물 콧물 어떻게? 죽을래? 콧물이 어머니 얼굴에 아니야. 정도는 비슷하겠다. 아버님도 제가 특별하게 아버님 차가워요 이거. 엄청 차가워. 어떻게 하냐? 다행이야. 얼굴 쪽에 안 떨어졌어. 또. 아니 코가 감기 걸렸나? 왜 그러지? 아. 아이고. 콧물. 너무 지저분하진 않았겠지. 아니 아니 아니. 맑았으니까. 맑은 콧물이라 괜찮아. 맑은 물. 맑고 투명한 콧물. 와 시원하네. 시원하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획하는 거. 웬일이야. 이거 완전 기념샷이야. 엄마 아빠가 팩을 하고 있다니. 저희 아빠 팩하는 거 저 처음 봐요. 둘 똑같이 버려서. 어른들은 귀찮아서 안 하시잖아요. 절대 안 하세요. 나 아빠가 팩을 하실지 몰랐네.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 남자들이 다 달라지고 있나 봐. 아, 저 미역국에도 콧물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제 내일이 장모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요리를 만들어드렸죠. 제 생애 두 번째 미역국. 오빠 오늘 왜 이렇게 과해? 변했잖아. 내가 달라졌잖아. 다들 편하게 쉬시면서. 뭔가 안 편해. 아, 아니 왜? 뭘 도와줘? 아니 안 도와주셔도 돼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미역국은 뭐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잘 끓이겠지. 오빠 그 미역국에 혹시 콧물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훌쩍거리는 거 같은데. 아 솜으로 틀어 막았구나. 콧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아 진짜 고생하셨다. 진짜. 안쓰럽다. 냄새는 뭐 이상 그럴듯하게 나네. 냄새 좋아요, 아버님? 냄새는 괜찮네? 괜찮은 냄새 나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혜성 씨가 저기 가서 저렇게 요리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니, 처갓집 가서 직접 요리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사실. 아버님, 저 보시면 안 돼요. 아버님, 저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비밀이에요. 궁금은 하네. 보면 안 된대. 보면 안 돼? 뭐 얼마나 그럴싸한 걸 하길래. 나는 못 먹을 것 같은데. 왜 왜? 살짝 봤더니 그거 참치를 넣더라고. 저거 넣으면 못 먹을 텐데 그랬더니 결국 그거 넣더라고. 비린내 나고 그래. 그 참치랑. 아 참치 못 드시는구나. 아 그걸 모르셨구나.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제대로 합니다. 또 참치예요? 아, 참치? 안 돼. 참치전이랑
자, 권혜성표 미역국 대령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근데 아버님 어떻게 미역국 못 드시려나? 제가 이제는 자주 해드릴게요. 아, 고마워. 시골 내려와가지고. 아니요. 어떻게 이렇게 근사하게 차려놨네. 잠깐만. 잠깐만요. 왜? 뭐 또 있어? 잠깐만. 뭐 반찬 또 있나 보다. 언제 먹어 도대체? 난 콧물 들어갔을까 봐. 아, 콧물 안 들어갔겠지. 어때? 나는 못 먹어. 나는 못 먹어. 아, 안 돼. 아, 괜찮 드셔도. 대박. 참치 넣어가지고. 참치 아니야. 참치야, 참치. 아빠 못 먹으면 나도 못 먹어. 둘이 똑같네. 한번 한 입 먹어봐. 어쨌든 먹어봐. 근데 또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먹기가. 진짜.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해. 너는 먹어야지. 해준 성의가 있지. 맛있네. 뭐, 그래도 맛있어? 아니, 장모님은 잘 드시네. 맛있게. 다니고. 그럼 엄마 좀 더 가자. 야야야야. 야, 이렇게 끓이고 싶어도 못 끓이겠다. 난 진짜 맛있었는데. 왜 안 나와? 언제 먹어? 뭐야? 촛불을 켜. 어머나. 짜자잔. 어머나, 이게 뭔 일이야. 케이크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야. 고구마 케이크예요. 와. 자, 잠깐만요. 오, 이렇게 이뻐? 너무 이쁘다. 됐어. 자, 우리 노래 부를게요.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나 눈곱. 생신 축하합니다. 나만 불러. 사랑하는 너로. 나만 불러. 생신 축하합니다. 우! 소비시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우! 자. 진짜 고생했어. 이거. 아니, 미역국도 아니, 냄새가 웬일이야. 너무 좋아. 오빠. 미역국? 아, 미역국 맛있어야 되는데.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아까랑 다른데? 내한테서 저렇게 얘기해놓고서 뒤에서 못 먹는 날 해놓고서.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수고했어. 네. 냄새 너무 좋아. 냄밥 맛. 밥도 잘 됐네. 어? 왜? 미역국 내가 끓였는데 되게 맛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맛있어? 어. 맛있어. 아버님 미역국 한번 드셔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뭐. 미역 괜찮으세요? 응, 맛있어. 참치 미역국 아버님 처음 드셔보시는 거죠? 오,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맛있어. 어머니. 어머니 너무 귀여우셔. 아버님 참치전 한 번만 드셔보셨어요? 만 원 줄게 한번 먹어. 100만 원 줘도 안 먹어. 제가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못 먹어, 참치는. 이거 참치 미역국인데? 참치 미역국인데? 못 먹어. 맛있다면서요? 못 먹어, 뭐. 나는 근데 그럼 아버님 맛있다 그러셨어. 맛있다. 맛있는데 못 먹어. 이거 한 번만 딱. 나 못 먹어. 진짜 큰일이야. 제 되게 사실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참치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 참치 싫어하는 분은 좀 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로써 제가 깨달았죠. 아버님한테 절대 참치 미역국은 안 된다. 미역국 버린 거 아니지? 우리? 어. 아, 다 먹어. 여보게, 난 봐봐. 이거 한번 먹어봐. 봐봐. 와. 와. 최고다. 아, 어머님 최고다. 저 아직도 속 메실 거. 최고의 반전이야. 난 배신감이 이게 무슨 일이야? 속이 매시껍게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 저도 진짜 맛있게 드시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야, 와, 아니, 진짜 사이사랑. 지금 처음 알았죠? 처음 알았어요. 와, 어머니 노력하셨다, 진짜. 진짜 사위 서운할까봐. 사랑을. 그냥 셋이 있을 때도 한 인데 맛있는데 난 맛있는데 끝까지. 진짜 몰랐어요. 아니, 내가 먹었을 때 간이 좀 맞았었는데. 멸치국물로요? 아니야. 그냥... 멸치국물 할 필요가 없어. 참치 캐나 갖고 할 필요가. 국간장으로 간, 도장간장으로 간. 그렇지. 들기름에 먼저 볶고? 아니. 들기름에 먼저 볶고? 아니. 안 볶았지. 아. 볶기만 했나 봐. 그러면 비린 맛이 좀 날 수 있어. 오빠 아예 안 볶았지. 아. 이제야 밝혀졌네. 그럼 간마늘을? 간마늘을 충분히 넣었어? 네, 마늘도 많이 넣었어. 아, 그래, 간마늘. 아, 진짜. 아, 근데 볶지 않았구나. 들기름. 볶지 않았어. 아빠 방송 봤지? 봤지. 어땠어? 봤는데
권소방이 전혀 잘 도와주질 않더라, 보모. 방송에서 봐서 그래. 난 도와주는 게 없어. 오늘같이 이렇게 상 잘 차리면서 왜 좀 안 도와줬어? 좀 도와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잘할게, 아버님. 저 힘드니까 좀 도와주고 그래. 난 근데 신기한 게 아빠가 진짜 예리하시잖아. 그리고 사람도 딱 그렇게 가리시고 하는데 왜 권혜성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뻐했어, 아빠? 딱 보는 눈이 첫눈에 착하게 생겼더라고. 너 고생 안 시킬 것 같고 속 안 생길 것 같이 생겼더라고. 속 안 생길 것 같이? 저는 인사시킨다고 데리고 온 날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데리고 온 날이 해필 복숭아 봉지 싸는 날이었는데 바쁘다고 안 가고 한 4, 5일을 여기서 먹고자고 하면서 점수 달라고 다 싸주고 갔어요. 사람이 뭐 착하고 됐더라고. 첫인상도 좋고. 우와. 딸내미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해요.